군장병이 위수 지역 안에 머물면서 느끼는 가장 큰 불만은 시설과 서비스 대비 비싼 요금입니다. 위수 지역이니까 여기는 못 벗어나니까 일단 가격이 제일 그러면 또 무슨 말이야. 군장병 홀대론이 커지자 강원도와 접경 지역 시군은 올해부터 2년 동안 군장병 불만 해소 사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구에는 27억 원을 투입해 야구장을 세울 계획입니다. 군장병들이 얼마나 이용할지 의문입니다. 화천에는 12억 원을 들여 군장병 쉼터 두 곳이 생기는데 간식을 살 수 있는 매점조차 설치되지 않습니다. 주변 상가의 반발을 우려한 탓입니다. 지역 상경구와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이라든지 그런 어떤 물건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일회성 행사인 문화공연에 23억 원을 투자합니다. 군장병 불만 해소 전체 사업비 207억 원 가운데 이처럼 효과에 의문이 드는 예산이 125억 원, 전체의 75%입니다. 정작 군장병들이 바랐던 음식점과 숙박업소 시설 개선 사업비는 41억 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착한 가격 업소 지원과 친절 서비스 교육 예산도 5억 원에 그칩니다. 군장병의 불평과 불만을 줄여 지역 상경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효성 높은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